그러면 그 시신 확인이 됐나요? 불에 너무 타서 지문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체형을 보니까 젊은 남성으로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누가 불을 질렀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근처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서 모두 확인했는데요. 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 새벽이라 목격자도 신고하신 택시 기사님뿐이었었고요. 차량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모두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타버렸으면. 불이 저렇게 크게 났으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방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싹 다 타버렸으면 시신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 일단 불에 탄 차량은 그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분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차량 번호판까지는 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차주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니까 20대 남성의 황모 씨로 주소지가 전라북도 고창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네. 고창. 한번 있어봐. 근데 차주도 남자고 20대 남자. 아까 시신도 남자면 네. 그게 뭔가 동일인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차주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번 더 이 사건에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야, 뭐가지?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24일에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가출 신고? 예. 이야, 이거 수상하다. 이러면 또 이거 애매해지는데. 느낌이 조금 쎄한 느낌이 드는데. 쎄한 느낌이 들죠. 형사님께서 차주인 황 씨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황 씨는 사건 6개월 전에 광주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외삼촌 집에서 회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2월 20일, 그 당시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멀쩡하게 출근을 한 후에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일에 가출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한 건데 왜 바로 신고를 안 한 걸까요? 그때 당시 확인된 것으로는 회사 여직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잠을 자고 오는 경우도 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여자친구 집에 갔겠거니 했는데 23일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무슨 일이 있네.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랑 20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20일 사라진 날. 좀 이따 연락할게요. 전화 못해요.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뭐 한 30분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문자를 보낸 거죠. 전에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미안, 연락하지 마. 와, 어? 이게 뭐지? 어? 조직? 이게 뭐야? 조직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폭 쪽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 뭐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좀 조폭들하고 좀 엮인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그리고 약간 우리 끝에 말투가 연락할게요, 전화 못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장난스럽게 했다가 갑자기 되게 그동안 즐거웠어 뭐 가야 해 되게 오피셜하게 확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느낌인데 그동안 즐거웠어가 제일 걸리네요 저는. 근데 뭔가 지금 메시지가 좀 수상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사님이 그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네, 조폭은 전혀 관련성이 없었고요. 네. 평소에도 말수가 없는 편이었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국과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 보다, 발견됐나 보다. 그 변사자의 시신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망했는지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이제 그을음이 생기는데 호흡을 하면
기도하고 폐에 이 그을음이 묻어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이미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었고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럼 시신이 누군지는 혹시 모르는 건가요?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황 씨 가족들과 시신의 DNA를 대조를 맡겨놨었어요. 그 결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불탄 차량의 차주가 황 씨인데다가 가출 신고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사건에 휘말린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사님께서 황 씨의 살아생전 행적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20일 날 밤 9시쯤에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9시 21분경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회사 관계자와 업무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낼 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추정됐죠. 그리고 저희가 황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는데 같은 날이죠. 20일 날 밤 10시 24분경에 카드 두 개로 130만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어요. 아니 조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여친한테 이별 문자를 보내고 돈을 찾았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그게 있잖아요. 인출했다. 인출했다. 무조건 있죠. CCTV에 얼굴 찍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도 이게 긴가민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겁니다. 아, 너무 가렸다 이것도. 너무 모자를 눌러 쓰고 나타났잖아. 네,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풀 눌러 써가지고 누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니까 더 수상하고 이상하다. 예, 예. 황 씨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진짜. 자기 돈 찾는데 저렇게 숨길 필요가 없죠. 아, 그쵸. 네, 얼굴을. 저렇게 필사적으로 가리고 뭐 다 할 필요가 그렇지, 없죠. 그렇지, 내가 내 돈 찾는데.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한테 방금 확인한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 남자친구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또? 예. 그 옷이 남자친구 옷도 맞고 근데 평소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왜 모자를 썼는지 그 부분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황 씨 주변에 대한 집중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황 씨의 회사 직원들을 만나서 최근 황 씨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또 물어봤죠. 네. 근데 직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더니 제 형사님, 이건 아마 다른 직원들은 모를 텐데요. 사실 황 씨 여자친구가 황 씨랑 만나기 전에 김 과장님이랑 회사 밖에서 몰래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삼각관계 같더라고요. 삼각관계? 그 안에서? 그동안 조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김 과장이랑 만난 건 2011년 9월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개월간 비밀리에 교제를 했고 그런데 황 씨를 만나면서부터 김 과장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사건 발생 한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과수에서 비보가 들려와요. 국과수에서 왜? 네, 불탄 시신의 DNA와 황 씨 가족의 DNA를 대조한 결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황 씨야? 맞구나. 예, 사망자가 황 씨였던 거죠. 그 차주인 황 씨. 어머, 어떡해.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삼각관계도 있었고 정황상 지금 어쨌든 김 과장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그거지. 근데 김 과장이 그 사내 연애 삼각관계 때문에 살인까지 저렇게 저지른다고? 난 그 연결짓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나온 용의자 자체로는 그렇죠. 지금 조사 결과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김 과장이 그렇죠. 가장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라는 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김 과장을 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김 과장의 행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20일 날 밤 퇴근길에
김 과장이 황 씨랑 만난 정황이 얼음표에 CCTV에 찍혔더라고요. 아, 보일 듯 말 듯. 좀 약간 거리가 좀 이렇게 아. 있나? 밤 9시경에 차량으로 걸어가는 황 씨 모습입니다. 그때 9시 1분경이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1분 전이었어요. 황 씨보다 먼저 퇴근하는 김 씨를 포착합니다. 좀 전에 차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네. 이제 김 씨가. 그런데 김 씨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빛 보이죠? 네네. 주차장 도로까지 차를 세웁니다. 숲풀 사이로 보는 그 브레이크 등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8시 57분경에 다시 그 김 씨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걸어왔던 그 황 씨. 네. 그러고 황 씨 차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김 과장이 황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황 씨가 타니까 김 과장이 바로 동시에 탄 걸 수도 있죠. 아, 기다렸다가 그 뒤에 얼음풋이라고 숨어 있다가. 그렇죠. 야,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 계획 범죄로 이제 처음부터 추정을 했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걸어와 가지고 바로 황 씨 차 옆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거기 CCTV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황 씨가 퇴근해서 나와서 자기 차에 탈 때까지 자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황 씨가 차량에 탑승한 지 약 4분 후에 황 씨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랑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저희들은 그때 같이 타고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김 과장 차가 그 시각 이후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영상이 다 안 나왔는데 황 씨가 타고 곧바로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확인됐어요. 차량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 어머. 황 씨 차에서 몸싸움이 저희들은 벌어졌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렇죠. 저 큰 차가 흔들릴 정도면 네. 그 저 안에서 차에 문이 있었더라면 ATM에서 돈을 출금한 남자가 김 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되려 그 황 씨 가족들이 봤으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형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확인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저희들이 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뵀었거든요. 체격도 비슷하고 점포도 아들 것이 맞긴 맞는데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몰라 보여서 뱃속에서 낳았는데. 아무리 옷 똑같아도 부모님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실 옷도 황 씨 옷을 입고 그렇죠. 돈은 인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 씨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요. 그거는 완전 계획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월 20일 통신 내역을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때 완전 확신을 했죠. 황 씨의 카드로 인출했던 그 시각 김 과장이 은행에 있었더라고요. 야, 김 과장으로 좁혀지네. 좁혀진다, 좁혀져. 진짜 나오네. 확신이죠. 네, 그리고 김 과장의 카드 내역을 봤더니 26일 새벽 2시경에 집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3개 확인됐습니다. 더 확실하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김 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니까 그날 새벽 4시 40분경에 김 씨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가 잠시 후에 꺼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사건 발생 18일 만에 당신을 차량 방화 살인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는데 네? 좀 놀라다가 순수히 경찰차에 올라탔었고요. 경찰차로 이송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너무 차분한데? 선생님 차를 놓던가요? 아니요. 역시. 한 2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예, 진술을 거부하고요. 어떻게 행사하는구나. 예. 어쩜 그렇게 한결같니?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그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눈빛도 왠지 불안해 보이고 손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 그냥 직진으로 나가야겠다 판단이 섰죠. 김 씨한테 그 불에 탄 피해자 시신 사진 탁 던져주면서 내가 한 짓을 봐! 라고 했더니 그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리기 시작하더니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응? 네. 들어본다고요? 네. 제가 만났던 여자애하고 만나는 거 알고 나서 나중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는 게 만나냐고 떨쳐내지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다 알겠죠. 야, 이건 뭐야 도대체. 뭐야? 야,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죠. 저는 저 단어가 제일 화가 났어요. 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약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싶어요. 네, 나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말도 안 돼. 아, 전 집착 이상이지.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많이 흥분하고 계신데 더 흥분하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지금 저렇게 얘기했던 김 씨는 네. 어린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피해자인 황 씨한테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헤어지라고 협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가. 아. 근데 황 씨가 내 사생활이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강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그 질투가 세졌고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그래서 납치하고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건 당일 2월 20일 날 미리 케이블 타이어하고 박스 테이프, 커터칼 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했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황 씨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올라타서 결박해서 일단 납치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황 씨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조직으로 간다, 날 찾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근데 먼저 납치부터 했던 건 무슨 말이에요? 김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황 씨의 점퍼와 신발 이거 등을 착용하고 돈을 그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김 씨의 주장으로는 황 씨는 그럼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네. 자기는 돈만 뺏으려고 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왜 돈을 찾으냐는 거죠. 아, 황 씨로 변장을 해서. 그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피해 보상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그 사람을 납치해서 그 피해 보상을, 야, 단어를 모르나 보네.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헛웃음만 나오네. 여자친구랑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계속 만나니까 황 씨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 이상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라도 보상도 받고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말이 안 되지. 무슨 보상을 그렇게 하냐고. 진짜 이건 기가 막히다,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걸 창작해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다, 맞아요. 진짜. 이거 이런 막장, 이건 드라마에서 쓸 수 없는 개막장이야, 이런 거는. 네. 드라마도 이거 안 믿어. 아, 그러니까. 뭔 소리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야, 어떻게. 피해자는 그럼 언제 살해했다는 겁니까? 피해자 말로는 돈을 인출한 후에 인적이 그 드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는 그 여자랑 만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하면서 다시 무차별적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분쯤 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번 더 협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황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그 너무 웃긴 게 저거 어쨌든 시간에 황 씨 차를 갖고 간 거잖아요. 내리려면 지가 내려야지. 그렇죠. 왜 황 씨 보고 내리라 말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렇게 계속 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국과수 부검 결과로도 테이프로 얼굴을 칙칙 감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질식 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는데 숨은 못 쉬고 피부는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원 주차장에 황 씨의 시신이 있는 채로 그냥 차량을 두고 간 거죠. 네. 범행 다음 날 21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출근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쳐. 네. 범인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시신이 발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차 안에 자기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서 시신과 함께 차량에 불을 지른 거죠. 이번 사건도 두 번 죽였네. 한 번 죽이고 맞아. 또... 여기서 세 번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 어? 진짜? 여기서요? 나 못 참아 이제. 130만 원을 뭘 했습니까? 일부는 피해자 황 씨 장례식에 조의금으로 사용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황 씨 조문에 가서 어머, 아성도다 씨. 그 돈으로 조의금을. 아니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얼굴도 보잖아요. 사진, 영정 사진도 영정 보죠. 사진을 보잖아요. 가족들도 만나죠. 그리고 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피해자 돈으로. 조의금을 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말도 안 돼. 난 진짜 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일부로 또 있어요? 네. 나머지 돈은 그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주면서 다시 만나자고 콜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썼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는 불법 성매매에도 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야, 사람이랑 편도 안 되겠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그 돈으로 난 조의금을 내고 성매매 없어가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죄질이 너무 나쁘고 계획적인 사례잖아요. 너무 계획적이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은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20년이라는 건 좀 납득이 안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법은 잘 모르지만 네, 그렇죠. 모르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강도치사죄 혐의를 적용해서 20년이라는 형 결과가 나온 거죠. 강도한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죽였잖아요. 맞아요. 살인자인 거죠.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